역할은 관수원 250인데요. 양날이고요. 일자날입니다. 양날이고요. 역할도 의뢰를 받았는데, 외날로 의뢰를 받았는데, 야슬이는 5대5로 친 거고, 외날입니다. 한번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탈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외날입니다. 얘네는 조금 적응이 필요합니다. 지금 광어 담화수가 지금 400에서 600, 700 정도 들쭉날쭉하거든요. 아무래도 쇠칼이라 그런지 칼이 잘 드네요. 날을 좀 줄일 필요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광어 담화수가 작을수록 도마에 짓누르는 힘을 약하게 해주시고, 좀 담화수가 커질수록 짓누르는 힘을 점차 좀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. 너무 세게 하시면은 도마를 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이 아주 중요하죠. 그리고 도마 각도의 차이인데, 외날은 각도를 그렇게 양날처럼 높여주시면은 안 되고요. 좀 많이 낮춰서, 좀 많이 낮춰서 각도를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대신 양날은 각도를 조금 높여서, 저는 엄지를 칼등에 붙여서 탈피를 하는데요. 어느 정도, 절반 정도만 바닥에 도마가 닿을 듯말듯 해서 이 정도 각도만 쳐주시면 됩니다. 외날은 이 정도? 외날은 각도가 좀 많이 낮게 해주시고, 양날은 조금 더 잡아주시고, 양날은 각도를. 그리고 고기 사이즈에 따라서도 좀 틀리고요. 고기 사이즈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바닥에 묻히는 힘을 좀더 강하게 해주시고,
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더 약하게 도마 바닥에 붙이는 힘을 약하게 해주시고, 껍질이 약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나중에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게 오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